마약을 투여한 뒤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지만 이 남성이 받은 실형은 고작 2년이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 공연음란 등으로 기소된 A씨 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 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무려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체류 외국인의 투약 행위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에서 20대 젊은 층의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메일. 캄.